안녕하세요. 주식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 제가 다이소 종목은 진짜 사지 말자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3월 간보 시즌에 이 다이소 종목을 사셔가지고 상장 폐지를 당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 세력 지도에 있는 종목들이 3월 달에 대규모로 거래 정지를 당하거나 상장 폐지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볼 필요도 없이 그냥 주가가 5천 원 밑이면은 무조건 해당이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5천 원 미만의 종목은 사실상 사지 않는 게 좋다. 여러분들 명품 그렇게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구찌백이 5천 원이다. 그럼 여러분들 그거 믿으실 거예요? 가품이겠죠. 회사 역시도 똑같습니다. 회사가 정말 정상이라면 에코프로처럼 130만 원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가격이 적당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거 이상의 지금 고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 적정한 주가는 적정한 회사의 가치와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거 아셔야 되니까 꼭 다이소 종목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카나리오바이오 제가 그렇게 말려드렸는데 뭐 무증하고 유증하고 돈놀이만 계속하다가 결국 이렇게 날아갔어요. 특히나 이런 세력주들은 세력들이 가지고 놀기 때문에 알바들이나 아니면 또 전문적인 지식들을 일부러 말도 안 되게 흘립니다. 그런 것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듣고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악플 달린 사람들도 분명히 악플 단걸 보면은 그렇게 막 일반적이진 않고 좀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 보이죠. 이 내용은 제가 이 12월 2일자에 마지막으로 카나리오바이오 그들이 알려주지 않은 것들이라고 여러분들 조심하시라고 올려드린 영상인데 26년에 임상 종료가 되는 건 맞는데 가속화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12월 2일이 언제쯤이냐? 딱 요쯤이에요, 요쯤. 요쯤이었으면 제 영상 보고 뭔가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주당 5천원 정도는 챙기실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아마 여기서 정리 못 하셨다라고 하면은 이까지 좀더 버텨보다가 이거 맞고 그냥 버티다 날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보세요. 아니, 바이오 투자 해본 적도 없는 분이 바이오 회사 분석하는 게 너무 코미디가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이오 투자를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었지, 이 약이 어떻게 되든 말든 저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숫자 들여다보면 80%는 맞출 수 있는 변수 적은 회사나 분석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변수에 대해서 고민 전혀 해보지 않고 80%라고 본인이 확정 지은 거 보면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뭐 어떤 분이 동감할 수 있을까요? 동감 아니도 할수 없죠. 뭐 OS랑 PFS도 모르실 텐데, 주변 박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는데, 박사들한테 제가 항상 물어보지만, 자기가 실험을 하고 있지만, 자기 연구 성과가 성공할 확률은 0.1% 정도다라고 꾸준하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아닌가 봐요. 어쨌든 주변에 박사가 없어도 그 정도는 바이오 투자하면서 기본상 시간인가요? 바이오 투자에서 지옥 간 사람들을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약 바이오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천당 제약은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익을 최근에 무료에서 드렸다. OS 계산까지는 오래 걸리기 때문에 PFS에서 탁월한 효능을 보여주는 경우 뭐 가속 승인을 해준다 이런 거다 상관없죠. 회사 자체가 이 약을 갖다가 끌고 갈수 있는 실험군에 대해서 투자를 할수 있는 금액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성과는 의미가 없는 거다. 결국 이렇게 날아갔고요. 엔벤처 투자 이것도 똑같죠. 엔벤처 투자 누구 때문에 날아갔죠? 뭐 관련되어 있는 또 바이오 이쪽이랑 하다가 날아갔고요. 뉴트레파마 이것도 바이오죠. 날아갔고요, 그죠? 가격대 1,300 얼마. 테라사이언스 제가 추정 60분 그 자문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까지 제발 얘들은 리튬을 할 수가 없어. 리튬은 그렇게 만만한 작업이 아니야라고 수없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5,000원에서 이렇게 동전주가 갈 때까지 버티다가 거래 정지를 당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인 거잖아요. 돈 모으기 얼마나 힘드세요? 그뿐입니까? 웰바이오텍과 테라사이언스 동시에 동일 기간에 제발 사지 말라고 1,000원 미만 내려가면 무조건 손절하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4,000원대부터 제가 팔라고 얘기했음에도 지금까지 어떡하냐? 상폐만 한다 가면 버티고 간다. 뭐 이런 식의 뭐 응원하는 그런 글들을 믿고 버티면서 날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웰바이오텍 사람과 아센디오 연관이 되어 있죠. 또 이것도 똑같습니다. 고려 거란 전쟁이 무슨 초전도체를 하겠다라고 그죠? 그렇게 또 진행이 되는 거고요. 비유 테크놀로지 제가 코코인에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절대로 하지 마라. 이것과 연관된 거 SE 홀딩스 절대 하지 마라. SE 홀딩스가 실제로 웰바이오텍을 다 지고 있으니까 절대로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SE 홀딩스 이거 보세요. 186원으로 가고 있는 상황. 웰바이오텍, SE홀딩스 뭐 관련된 종목들 전부 다 나락으로 가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뒤에 나올 세력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잠시 구글 멤버십을 가입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3월 공유 종목 SAMT 현재 주가로 10% 이상의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등급에 따라서 등급 전용 동영상도 보시고 장마감 시간도 보시고 그 다음에 공유 종목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수익과 그 다음에 어떤 관점으로 종목을 매수하는 게 좋은지 한번 삼겹살 한줄 가격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력지도 보시면 제가 항상 이렇게 예쁘게 그려놨는데 이것들이 시간이 흐름에 흐를수록 변화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미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녹원 CNI, 그리고 제가 한계 기업으로 갈수록 노란색으로 바꾼다라고 했는데 요게 보세요. 여기 지금 SC홀딩스 있고, 그 다음에 웰바이오텍 있고, 아센디오 있고, 뭐 코스라인 있고, 다 엮여 있잖아요. 그죠? 세원 ENC 있고. 요거를 갖다가 현재 과정으로 바꿔보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혜성옵틱스 한계 기업으로 가고 있고요. 웰바이오텍 1,000원 미만, 1,000원 부근, 1,000원 부근, 그 다음에 1,000원 미만, 1,000원 미만, 1,000원 미만. 그리고 여기는 거래 정지, 거래 정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남아있는 초록색들 보고, 야, 내 거는 그래도 아직 초록색이야. 버텨도 괜찮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M 플러스 역시도 리튬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폭락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세력 지도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영상도 보시면서 내가 가진 종목이 어떻게 될수 있을지, 혹시라도 상폐나 거래 정지 위험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지에 대해서 염두에 보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진짜 이런 종목들을 하는 거는 너무 힘들어. 이제 이런 종목 말고 정직하게 종목 문견우처럼 한번 똑바로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옆에 있는 스터디 클럽으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라오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할게요. 스터디 클럽을 진행을 하면서 공유 종목, 특히나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 대한 견해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